며칠 전 칠곡군의회 의원들이 대낮에 공무원들과 술판을 벌여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요. 기초의원들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부끄러운 사건이 또 생겼습니다. 청도군의회 의장이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도군 청도읍에 있는 감 가공 공장. 지난 2009년 말 국고보조금 1억 2천만 원을 지원받아 만든 시설로 당시 법인 대표가 현 청도군의회 의장입니다. 의장은 2010년 5월 이 건물을 담보로 농협에서 9천만 원을 빌렸는데 아직 갚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법에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은 담보 제공이 금지돼 있지만 일을 어기고 3년 가까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청도군은 2년 넘게 이런 사실을 모르다 지난해 7월에야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걸 담보 설정이 위반된다고 해서 딱 취소를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요. 법을 확실히는 잘 못했더라고요. 상황 자체가. 그리고 원상 회복을 해버리면은. 센터에서 4월 20일까지 또 4월 며칠까지 관해는 내가 뭐 해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한테도 보는 부분은 내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뭐 정리할 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제도 보도 드리고. 의장은 또 지난해 1월 친구가 대표로 되어 있는 건설사에 이사로 이름을 올렸는데 주소지를 찾아가 봤더니 간판은커녕 아예 사무실조차 없었습니다. 15년 넘었다고요? 지하실 그러면 아무것도 운영이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운영 안 하죠. 취재 결과 청도군은 간판도 없는 이 건설사에 군청이 직접 발주한 공사 두 건을 포함해 모두 6건의 수의 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의 계약은 회사 설립 다음 달부터 꾸준히 이어졌고, 특히 의장의 지역구인 4개 읍면에서 계약이 집중됐습니다. 선생님이 시계를 올려서 진실이라도 해주세요. 그러나 해가지고 내 이사진을 해버리거든요. 어제 7월달까지 했었습니까? 아니요, 8월달에 했어요. 15하고 나고는 될게요. 경찰은 의장에 대해 횡령죄 성립 여부와 수의 계약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